계산을 해보니까요, 출애굽기가 작년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들 1년 넘도록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말씀을 제가 3월 6일 그 주간부터 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출애굽기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사순절 말씀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끝나면 요한복음 강의를 또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읽어보시면 모르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깨달으시면 더 큰 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요 4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은 더 쉬운 말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주제가 구속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두 번이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언약을 주셔요. 십계명 주시고 생활법 주시고 성막에 대한 예시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40장에 그대로 성막을 이어 봉헌하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렇게 보면 돼요. 구속은 뭡니까? 불쌍하여 노예로 사는 그 이스라엘에 불쌍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베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의 단어로 출애굽기를 요약할 수 있다.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19장부터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막의 계시도 34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누구를 세워야 하며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입혀야 되며 이것까지 쭉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이미 봐서 알잖아요. 그게 19장부터 34장까지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여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워드리는, 봉헌해드리는 장면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실질적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40장은 말 그대로 다 만들어놓고 제작된 성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세워드리는 장면이에요. 세워드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집을 짓거나 쉽게 말하면 텐트를 우리가 놀러서 짓잖아요. 어떻게 해요? 텐트 바닥에 놓고 폴 놓고 망치 놓고 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아서 세우죠.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땅에 놓고 이제 마지막 40장에 다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0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예,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고 34절부터 또 읽었잖아요. 34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성막을 세웠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더라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으시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임재를 말씀하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히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다는 거예요. 즉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40장을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12번이 등장을 해요. 얼마 되지도 않은 구절인데 12번이나 나와요. 또 보니까 3인칭 대명사 그라고 하는 이름도 모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표현하면 모세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21번이 나와요. 이 40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 모세가 성막을 계획하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모세가 했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 모세가 이 성막을 계획한 게 아니라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여 모세를 불러다가 계시해 준 거거든요. 두 번째,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노스를 녹이고 그 실타래를 다 풀고 실을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성막은 모세가 완공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대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가 만들었대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모세는요 누군가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짐승을 잡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장소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완성자는 모세이며 구원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완성시키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이 모든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 출애굽기 강해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도핑크가 쓴 출애굽기 강해서도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75가지 정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했던 모든 행동들과 말 중에 75가지 정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모세는 맨 처음에 성막 본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딱 놓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요. 그리고 모든 순금등대, 떡상, 분향단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바깥에는 널판지로 가지고 성막 뜰을 만들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출입구를 만들 동쪽에 만들어요. 그리고 휘장을 딱 들이운단 말이에요. 모세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었다. 자, 모세는요 무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느냐면 모세는 삼중직을 감당하는 자예요. 무슨 소리냐? 모세는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근데 최고의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결국 누구냐? 왕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제사장을 아론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누가 제사장을 역할을 했느냐? 모세가 했어요.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나오면 모세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말을 하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전달했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삼중직이 뭐냐? 모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다. 신약 시대에 이 삼중직을 감당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올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할 거야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신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에 신전이 이스라엘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이방 나라도 다 신전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신전이 뭡니까?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죠. 어마어마한 웅장한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웅장한 신전.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조그매. 너무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방의 신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없어요.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초라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선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있다라는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면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막을 세운 날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자 성막을 언제 세웠다고 했어요?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이 뭐예요? 1월. 초하루가 뭐예요? 1일. 우리로 말하면 친정.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때는 태양력으로 날짜를 세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월 1일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정말 초하루이기 때문에 1월 1일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걸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둘째 해는 뭐예요? 2년.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 무엇이? 출애굽을 한 뒤에 만 1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횟수는 2년. 그리고 그달 처음으로 돌아온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뒤에 꽉 채운 1년째 될 때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40일 동안 두 번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다 금식하며 하나님 계시를 받고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만들고 세우는 데가 1년이 걸린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월 1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유대력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려 이 달부터 너희들에게는 첫 달이 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달이 언제냐? 열 가지 재앙을 끝난 뒤에.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유월절. 유월절이 첫 해가 되는 거예요. 1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유월절이 언제냐?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달부터가 1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때부터가 1월이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는 1월이 겨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봄쯤 돼요. 봄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봄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니사월이 1월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루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 이르되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 알다시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 아닙니까? 유월절. 그때부터 이제 1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자, 출애굽을 한 뒤에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시내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얼마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의 과정이 엄청난 과정들이 많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센 땅에서 출발해요. 라암셋에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숲곳을 거쳐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니까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홍해바다가 좀 갈라진 틈이 있는 거예요. 그 비아히롯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자마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간 뒤에 마라가 나와요. 마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거기서 마라를 넘어가니까 어디느냐? 이제 그 70개의 종려나무가 살고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또 물을 충분히 먹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신광야로 들어가. 신광야에서 뭘 하느냐? 그때부터 만나가 내려요. 신광야에서 만나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광야에 들어가 넘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르비딤은 뭐냐면 목마를 때 불평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반석을 딱 쳐서 불이 터져나온 곳, 그가 르비딤이에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걸 르비딤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또 지나가요.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란. 그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마라가 쓴물이 막 단물로 바뀌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40일 두 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을 결국 떠나요. 나중에 어디로 가냐? 떠나서 바란광야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구름이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드디어 구름이 딱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길이 그걸 따라 움직입니다. 언제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달. 그러니까 2년 2월 달 언제요? 20일 2월 20일. 성막은 언제 세웠어요? 둘째 해 1월 1일. 그리고 떠날 때는 둘째 해 2월 20일. 계산을 해봤더니 50일이 남아, 50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50일 동안 시내산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50일 후에 떠나는 거예요, 시내산.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고 바람방에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시내산에서 50일 동안 성막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다 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계시?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이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거는 번제요. 이건 소제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서 탄생된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까지 하신 뒤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50일 만에 떠난 것이다. 날짜가 왜 중요하냐? 성막이 세워진 지가 언제라고요?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요, 이 날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 1월 1일은 새 출발하는 해예요.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뭐 합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각오를 딱 해. 3일 정도까지 잘 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성경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도 못하고 20년, 3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항상 성경 일독하리라, 올해는 뭐 금식 한번 해보리라, 올해는 누구 하나를 전도하리라, 결정들을 하잖아요. 선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마음 먹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새해 첫 달에 주로 한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부왕이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뭘 했느냐?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워서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산당을 다 때려 부셨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히스기야를 뭐라고 말하냐? 종교개혁자라고 그래요. 종교를 확 개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누구나에게 새 출발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월 1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화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깐난 애기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애기를 둘 키워봤는데 저는 정말로 이 녀석들이 크면 좀 혼좀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젖을 물리는데 힘이 들어. 피곤해. 잠도 못 자는데 지 배고프다고 계속 젖 달래. 그래서 울어.
여러분 애기도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지 배고프니까 줬다라고 물어. 엄마가 힘들고 상관없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뭐라고 했냐면 너의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따져요. 나는 아담과 하와가 아닌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야 그릇을 만들어. 내가 도공이야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은 내가 손님 대접할 때 쓸 거니까 잘 만들어야지.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물굿을 아무렇게나 만들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그릇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저주가 흘러갈 거야 라고 말씀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애가 다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가?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1월 1일에 세워졌다는 거, 성막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새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1월 1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와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그날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어요. 저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나요? 선교사의 자녀는 다 구원받나요? 장로님들의 자녀는 다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녀가 둘 있지만 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믿음을 주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개인이 전부 다 이런 일을 일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저는 몰라요. 딱 죄인인데 뭐.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자라. 이 새로운 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든 뒤에 모세가 맨 마지막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관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다 발라요. 다 발라. 심지어 누구한테 바르냐면 아론을 부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요. 너희가 이제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발라야 돼 하고 그들에게도 관유를 발라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그럼 관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3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율채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흔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를 만드는데요. 관유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계피 있죠. 계피. 계피를 짜서 만든 기름이 있어요. 계피 기름. 또 하나 창포가 나오는데 창포는 정확히 뭐냐면 블랙베리. 베리 계열. 베리 계열의 열매를 짜서 만든 거예요. 베리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관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창포 베리 기름과 계피 기름을 짜고 맨 마지막에 감람 기름. 감람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세 개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면은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그래요. 어노인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전부 다 기름을 발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왜 그러냐? 기름을 발랐다는 건
기름을 부었다는 건 이제부터 이건 하나님 거 이 뜻이에요. 이건 사사로이 쓰지 못하는 것. 성막의 모든 기구는 이제 하나님 거.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제사장도 하나님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뭐 에스겔, 이 사람 다 잡혀가. 느헤미야 다 잡혀갔어. 잡혀가고 성막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기구도 다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걸 과시하기 위하여 술을 먹는데요. 야, 이스라엘의 성막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그 물품들을 갖고 와라. 갖고 왔더니 거기다 술을 따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야. 라는 교만과 오만함으로 술을 먹어요. 그때요,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딱 나오더니 벽에다 글을 딱 쓰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썼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벨세살이 그때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 불러봐. 해석 좀 해라. 이 다니엘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봤다는 뜻입니다. 세워보고 세워봤다는 뜻이에요. 대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게를 재워봤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재워봤다. 우바르시는 뭐냐? 우바르시는 하나님이 쪼개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워보고 세워보고 또 재워보고 무게를 재워봤더니 너는 내가 볼 때 불합격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네 나라를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술 마신 그날 벨사살이 죽어요. 죽고 나라가 쪼개져. 그리고 그 나라를 먹은 사람이 누구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그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그렇게 함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유는 무언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는 뭐야? 내게 관유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의 어노인팅이 뭐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집회하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면 멘트들이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좋은 단어들. 이게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이 쓰셨던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어떤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 뭐냐면 기름 부으심은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시죠? 안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나 계셔야 계세요? 계셔요. 그럼 이게 뭐냐? 관유를 받은 거예요. 뭐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을 왜 기도합시다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미 뭘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든 성도는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몇 번 나와요. 기름 부음이 결국 누구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관유로 발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관유로 발랐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유로 바른 사람들은 사사로이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소리.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 학업을 영위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강조하시는 위에서 무엇이냐? 성막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지켜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니 얼마나 구름이 강하게 임했는지 앞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해서 가시적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나 계셔요. 편재하셔요. 그런데 구름이 계시다는 건 특별히 이곳에 임한 걸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라.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구름기둥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인도했느냐? 끝까지? 아니에요. 시내산 들어오기 전까지만 인도했어요. 왜?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회막을 진의 안에 만들지 않고 진 밖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진 밖 회막에 임했더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진 안에 있지 않고요. 진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세웠더니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줬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들 얘기를 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영광이 떠난 걸 보게 돼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촛대가 옮겨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염려도 돼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은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여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지 않았을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놀래요. 지금 이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100개를 개척을 하면 120개가 망한다는 얘기했어요. 성공이 안 된다는 소리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은 안 돼도 이렇게는 돼. 꾸준하게 개척함부터 지금까지 이만큼은 돼. 항상. 목사님들도 놀라요. 건강하게 잘 부흥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여전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새 출발의 시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